거를 몰랐던 거니까 오늘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배워두면 우리 생활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렇다면 뭐 홍삼 시범 해볼게요. 아, 가야죠. 네, 상관없으니까. 들려서 고고! 여보세요? 아, 다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엔진오일을 다 갈았다는 전화를 받고 차를 보러 갔죠. 아, 뭐 더 필요한 건 없나? 아, 맞다.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하는데. Ma'am. 네? You're all set. 아, set. Okay. Set? No, not set. You are all se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잠깐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Ma'am, you are all set. Could you check the tire pressures too? I already did, and they are fine. Thank you. I'll spread the word for you. 아니에요? 그냥 추임새 같은 느낌으로 You're all set. 예, my all set 그러면서 네, 근데 적어도 이제 미용은 다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돈은 또 낼 때는 또 따로겠지만 네. 적어도 거기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 그런 경우는 두 번 들을 수도 있겠네요. 다 이렇게 다 털어주고 나서 그분이 You're all set? 아, 한번 듣고 네. 계산 다 하고 나서 또 거기서 You're all set? 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네. 어, 지금 여자분을 표현을 Again, 단어 하나만 배우더라도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Ma'am, you can't come in here. Ma'am, you can't come in here. That's not true, ma'am. That's not true. 라고 썼는데 very close. 어? 거의 맞았어. Could you check the tire pressure too? 정답. 아, 아 두 개가 틀렸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맥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어,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can you 아니라 못 썼다고. 왜 could you care for 안 했어요? 지금 여기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잖아요. 네. 그럼 앞에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be 동사의 원형인 be 이를 넣은 겁니다. 완벽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요거 그럼 한번 쿨하게 읽어주세요. I already did and they are fine. Alright, so 보겠습니다. 정답. 왜 이래요? 놀라서 했고요. 자, 그러면 already라는 이미 벌써를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 뭐, 여기에 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The CEO is already her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Alright. 자, already 발음 주의해서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I already sent the email. I already sent the email. Mm-hmm. The CEO is already here. The CEO is already here. Mm-hmm.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So 그것은 yeah, work for you. 정답. 맞습니다. SPREAD 이게 실제로 퍼뜨리다, 퍼서 바르다 이런 아.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Spread. 그런데 여기서 이 동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소문이라는 단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word 나왔죠. 아까 네. 단어, 뭐 이거 뭐 무슨 뜻이라고? 단어. 오케이. word가 단어란 뜻 맞는데요. 아. word가 소문이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그냥 전파되는 소문. 네, 그런 소문은 그냥 word예요. Okay? So 이거를 따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okay? 이 전체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 Spread the word. So, okay, I will spread the word for you.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Very nice. 요거는 특히나 business owner 분들 요거 암기 추천입니다.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아예 명사라고 명사도 word of mouth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비슷하네요. 그거 루머나 뭐 약간 거기서 루머에서 월드만 막. 근데 이제 월드가 다른 거니까. You're all set. Could you check the tire pressures too? I already did, and they are fine. Thank you. I'll spread the word for you. Ma'am, you are all set. Could you check the tire pressures too? I already did, and they are fine. Thank you. I'll spread the word for you.